장교 길들이기 하극상 사건. 육군 53사단 127연대 소속 사병들이 소대장을 길들인다고 구타 등 하극상 행위를 한 사건. 1994년 9월 27일 육군 53사단 127연대 소속 소대장 김특중, 조한섭 두 소위와 황정희 하사가 M16총을 들고 탈영하였다가 28일 자수함으로써 드러났다. 군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같은 대대 소속 고참 사병을 비롯한 사병들은 소대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거나 내무반에서 노름을 하는 등 고의적인 하극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. 한편 탈영한 김특중 소위 등은 부대 내 하극상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상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없었던 일로 하자며 문제의 사병을 정식 수사하지 않고 차대 영창에 입창 조치하는 것을 보고 군 내부의 정식 지휘 계통으로는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탈영을 해서 부대 내의 하극상 풍조를 사위에 폭로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. 육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소대장이었던 중대장 2명을 비롯하여 소대장 폭행에 가담한 사병 등 모두 29명을 구속하였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